다시 보고 생각하라.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성경은 이 세상의 염려, 부의 간사함,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한 정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신 것들, 새 생명 및 주님의 모든 은혜들을 질식시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결코 완전하게 자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록 옷과 음식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돈 문제로, 친구 문제로, 다른 여러 어려움의 문제로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밀려오는 것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러한 것을 대항하여 높은 방패벽을 쌓지 않으면 홍수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한 가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상식은 크게 외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해.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해야 해. 그러나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을 훨씬 더잘 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너무 많은 생각을 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염려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염려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서 경쟁을 할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날 고생은 그날의 족하니라. 얼마나 많은 고생스런 일들과 악한 일들이 오늘도 당신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짜증스러운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말합니까? 자, 다음 달에 무엇을 할 거니? 이번 여름은, 이번 겨울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시 보고 생각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를 마음속에 두십시오.